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 올해 일찍 꽃망울을 터뜨렸던 봄꽃들이 하나둘 지면서 봄도 함께 끝나는 것만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아직 봄을 떠나보내기엔 이릅니다. 용인 농촌 테마파크로 가시면 진한 봄의 향기를 여전히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윤아름 리포터와 함께 가보시죠. 올 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는데요. 그만큼 아름다운 꽃들도 빨리 만나볼 수 있겠죠? 꽃을 마음껏 보고 즐기며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곳. 오늘은 용인 농촌 테마파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형형색색의 꽃들과 향기로운 꽃내음, 아기자기한 동산. 봄을 만끽하기 위한 나들이 손님들이 벌써 자리를 차지하고 계셨는데요. 보기 좋아요. 너무 좋지요. 행복하고 색깔도 예쁘고 행복하지. 너무 좋아요. 장소도 너무 아름답고요. 여기 모인 분들도 너무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네요. 공기도 너무 맑아요. 네. 또한 곳곳에 볼거리,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 어른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평소 하지 못한 이야기도 여유롭게 나눌 수 있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여기를 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꽃들이 아름답게 피고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 같이 놀러 가자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모임 형성돼서 왔는데 진짜 오늘 날씨만 조금 더 화창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날씨가 좀 이런데 이따 오후를 기대를 해봐야죠.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인 꽃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꽃은 그 서양양귀비라고 빨간 꽃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꽃에 조금 매료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늙어간다는 그것 때문에 조금 색깔을 좀 정형적인 색깔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꽃이 훅 마음에 들긴 하더라고요. 예. 다채로운 꽃들을 볼 수 있는 즐거움과 그윽한 향을 맡을 수 있는 또 멋있는 농촌 테마파크인데요. 또한 이곳에서는 친환경 미생물을 이용해서 먹거리 화분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꼬마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본격적인 화분 만들기에 돌입. 바질과 케일을 심어서 나중에 직접 먹을 수 있도록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화분 하나까지도 일회용 컵을 이용해 만드는 친환경 수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보기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어봄으로써 좀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봄 기운이 가득해지겠죠.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 멋진 봄의 향연. 짧게만 느껴지는 봄을 농촌 테마파크에서 마음껏 즐겨보세요.